제가 환승연애 2 끝나고 핑크라이를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이게 한 가지씩 거짓말을 갖고 그러니까 거의 뭐 직업 속이고 나이 속이고 가정 환경 속이고 그렇게 시작하는 연애 리얼리티 관찰 프로그램인데 성인 배우도 있고 전직 아이돌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19금 퍼포머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이게 화제성이 많이 떨어져서 동영상을 만들까 말까 하다가 아무튼 현재 거의 막바지인데 홍한우? 한우? 이분 때문에 빡이 쳐서 많은 사람들이 딥불에서 방송하는 게 다행이라고 한다니까 진짜. 이게 솔직히 최소 티빙에 나왔으면 환승연애2 정규미 다음으로 개욕 먹었다 진짜. 홍한우 일단 이분 진짜 직업은 영농 후계자. 다원이랑 데이트 잘해놓고 데이트 끝나고 남자방에서 뒷담화하다 걸렸죠. 만약 내일 데이트를 한다면 같은 사람하고 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다가 걸림. 자, 결국 다음에 박하늘 서한이랑 데이트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여기서 서한이는 한우한테 일편단심인데 한우는 현재 무시 중이고. 근데 또 웃긴 게 마음에 들지도 않으면서 데이트 당일날 문자 메시지를 줘서 한이를 혼란스럽게 하죠. 아니 또 데이트할 때 선물도 줬다니까. 그러면서 다온을 불러내서 명대사 남겨주고.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마성인가 속마음 문자 메시지를 4명한테 받아. 여기서 문제는 홍한우의 태도죠. 다 만나보겠대. 다 만나보고 결정을 해보겠다는 거지. 그걸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녀요. 아씨, 아무리 프로그램이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진짜 한번 봐봐. 욕 나와 욕. 지금 1박 2일 여행이 남은 상태인데 여행 같이 갈 이성순위별로 정해서 랜덤 여행 가는 건데 여기서 좀 애매했어요. 한우는 다원인을 불러서 또 물어보죠. 내가 다른 사람이랑 여행 가면 어때? 라고 너의 마음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던져. 하지만 다원이도 애매하게 답은 했지만 아무리 봐도 정리하자는 분위기였어요. 이건 누가 봐도 오해할 소지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한우는 또 하늘이를 불러. 하늘이는 동네 북이야. 하늘이는 너무 착해. 다온이랑 여행 갔다 오래. 지금 개빡쳐서 저도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요? 이해가냐고. 결론은 또 한우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다온이 보고 불려시래. 진짜 이 프로그램 안 본 사람 한번 봐봐. 속 터진다 아주.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